날씨 좋을 때 또 이렇게 촬영을. 이날 놀러 가도 좋은데. 놀러 온 거잖아 우리. 여기? 어. 맨날 오지. 오늘 메뉴는 라볶이랑 주먹밥입니다. 와. 좋아. 파이팅 하자. 파이팅. 파이팅. 하루. 아, 날씨가 이제 가을이 벌써 와버렸네요, 여러분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제 아버지입니다. 세차하고 있어요. 작년에 저 차를 사줬던 것 같은데 아껴서 타고 있습니다. 어, 개똥 셰프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제가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더워버리네요. 네, 날씨가 딱 좋았어가지고. 절구통 뭐야? 어? 내 밥그릇. 밥그릇? 밥그릇은 내가 챙긴. 야, 너 이름 모르고 절구통인 줄 알아. 아, 그래? 어, 절구통님이다 이러던데요. 달달하고. 제 이름은 절구통이에요. 어, 야, 그게 더 어울리는데요. 나는 라볶이 하면 무조건 라면 사리가 좋거든. 너도? 어, 다 라면 사리? 왜 라면 사리 말고 또 먹어? 라볶이가 당연히 라면 사리니까 라볶이 아니야? 아니, 라면 사리 없는 것도 있어. 봐. 세팅해 주고요. 아이, 그러지 말라고. 야, 지금 몇 명 시청자 많이 나갔다, 지금? 우리 항상 할 때 최초 공개로 하잖아. 좀 뭔가 실시간인 척 좀 이렇게 해야겠다. 실시간? 못생긴다고 하신 분, 나와주세요.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이거 학교 급식에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. 알았어, 누나니까. 알지, 이거? 아, 누나고. 얼마나 울망하게. 왜 넣어, 이거? 먹지 마세요, 왜 넣어. 넌 또 왜 넣어,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야, 그 작은 냅다가 그걸 다 넣으려고 하냐? 어? 그러니까 나 이제 이렇게 옮겨. 아, 내가 설계한 거. 결국에는 내가 드네. 아, 덩깨님. 네? 뭐 하세요? 이런 거는. 왜요? 갈피를 못 찾고 계시네. 네, 먹을 좀 해야죠. 이제 먹자, 얘들아. 어? 양파 까세요. 다 오케이. 양파 까세요. 양파 까세요. 네, 국물 좀 흘리세요. 여기 대파도 씻으세요. 근데 깐 양파 있지 않아요? 아, 이거요? 이렇게? 이거 근데 이거 아시죠? 어, 저희 어렸을 때. 아, 안 돼. 셰프님의 칼질. 어, 이제 능숙하십니다. 뭐 어렵나요? 어허. 뭐 이거는 보이는 대로 팍팍 썰어줘야 됩니다. 근데 TV 보면 막 착착착착착 썬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는 아직 안 되나요? 날라다녀. 대형 사마귀. 조그마다 귀엽게. 떡개씨 뭐 하세요 지금? 아, 양파 이제 깔라고. 양파 까려고 하는데 양파 이제 벗겼어요. 아까 진작 줬거든요, 10분 전에. 그 한 조각 입에 물고 까면은 맵다? 제가 카메라 드는 이유가 있어요. 천천히 해도 돼. 그거 안 하려고요. 못 남겠어. 또 그때 터질까봐. 또 사죠? 의자 부셔먹었잖아요. 어, 부셔가지고. 아, 이게. 그 의자 파괴자이시잖아요. 넌 의자에 앉기만 하면 다 부서지더라. 야, 그때. 아니, 왜 갑자기 뭐 하세요? 갑자기. 아, 부셔서 없다, 의자. 무게를 견디지 못했구먼. 떡을 다 써놨습니다. 넣도록 하겠습니다. 떡 입수. 심포합니다. 오. 그 양파 그렇게 많이 안 썰어도 돼요? 양파 하나 까는데 세 명이 붙었어요 지금. 셰프님 화났습니다. 화나도 반합니다. 네. 어머. 짝으로 할까요? 세모로 할까요? 나... 별표예요. 가능합니다. 어, 가능합니까? 가능합니다. 떡 좋아하십니까? 어묵 좋아하세요? 저는 어묵이죠. 나도 어묵판데 떡볶이 먹을 때 이거 하는데 10분 걸리셨습니까? 소스 맛있겠다. 떡볶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? 떡볶이에는 그 소스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해요. 소스. 그렇죠. 이게 혹시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? 순서 그냥 다 넣으면 됩니다. 다 먹을 수 중요한 것들만 좀 마지막. 근데 떡볶이에 양파 원래 들어간가요? 떡볶이 양파 들어가죠. 국물 또 이게 소스 맛도 나고 양파 식감도 있고. 양파가 이게 그래?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또 단맛이라. 그리고 또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. 진짜 들어가? 들어가. 떡볶이에 양파 들어가. 모든 요리에 근데 양파가 다 들어가지 않나? 거의? 거의 다 들어가지. 우리 한국 음식에서는. 자, 요리 자격증 있잖아요. 한식 자격증. 다 들어가긴 해. 조심히 들어가. 대파 국물요. 상남자. 원래 상남자처럼 가야 됩니다. 저 떡인 줄 알고 먹겠는데요? 떡이라고요?
쌀뱀 주먹밥. 밥은 언제 하셨죠? 밥 오자마자 이제 물을 바로 안 쳐가지고. 바로 안 쳤어요? 네. 아. 오늘 주먹밥 담당이거든요. 어. 밥 간만 좀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게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. 아, 근데 마요네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참치 마요 당연하지. 마요네즈 안 쳤다. 있지 않나? 드디어 소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니 똥개씨 강장 가지러 가셨는데 설탕이랑 안 오십니까? 셰프님 화나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. 분노의 발길질. 짜장면 양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요? 따볶이요. 숟가락 하나만 더 갖다 줄래? 서른 살이만 비슷하게 생겼는데. 어 여기 있다. 바로 준비해버렸지. 설탕. 고추장 한번 넣을 때. 큰 숟갈 한번 넣을 때 이제 이거 국간장 한 숟갈 반 정도씩. 와 근데 소스 냄새 바로 난다.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간장만 넣는데 이런 향을. 그죠. 와 맛있겠다. 마법에 가지고. 여기다 딱 그 마법. 나가야지 또 센스. 이거 너 너무 암거래 현장 같은데 이거. 아니 왜 눈치를 보면서 하세요? 소스 맛 한번 봐주실래요, 덩케씨? 간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라포키 소스 약간 살짝 납니다. 우와. 맞아. 맛있을 것 같아. 매콤한가요? 매콤한 거라 달달한. 아 우리가 딱 원하던 거예요. 달달한. 역시 셰프님 신의 미각. 감자씨. 오늘 라포키의 주먹밥. 치즈요? 아 실수하네 오자마자. 네.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신다고. 간단히 한 숟가락만 따주세요. 달달아. 어떤가요? 치즈. 아니 치즈 진짜 좋아해. 야 치즈 더 풀었어. 어 치즈. 아니 저 여러분도 치즈 좋아하잖아. 치즈 사오세요. 야 치즈 사오세요. 너 앞으로 마트 가서 사오고 걸어가서. 걸어가면 여기서 한 시간 걸린디요. 저도 눈치가 없었네요. 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. 주는 대로 사. 아 이제 소스 사야겠습니다. 소스. 와. 만들다가 부족하면 더 넣고. 아 색깔 나온다 근데. 그쵸. 우와. 아 이제 이게 끓이면은 어느 정도 비주얼이 나올 겁니다. 약간 나올 겁니다. 잘해. 아, 치즈 안 사야 되나? 셰프님, 제가 아까 치즈 얘기할 때 뭐 오리지널 뭐 전통이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? 조금만 그래도 담백하고 맛있어. 안 먹었습니다. 셰프님. 여기 앉아 쉬고 있어. 야 참기름 바로 이럴, 이럴 때라고 시켜야죠. 야 간장 있어. 간장 있고 참기름. 야 근데 쟤 그거 너 저거 사. 할아버지 야 진짜 나 봤지 나 방금 앉아서 쉬라고 한 거. 야 왜 너네 아무도 안 시키거든. 이유가 있었구나. 아니 그래, 얘들이 일을 안 시키는 거야. 얘 진짜 얼굴 짜문데 이러던지. 신기하게 와 체육 진짜 좋다 맞지? 야 고추장치야? 아니 그냥 참치야. 김치찌개 뭐야? 이거 뭔 참치야? 그냥 넣어. 그냥 먹자. 마요네즈도 안 넣어. 아 치즈 한번 해봐. 먹어봐. 뭐 어때? 어때? 돼지 몸으로 표현해. 몸으로 표현해. 배고팠어? 야 아이 야 건들지 말라고. 저희가 아직 완성 안 했는데 참치 주먹밥이에요. 주먹밥이에요? 아무튼 제가 간 했는데 어떤가요 간? 아, 너무 맛있다. 아 오늘 텐션 좋습니다. 와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와 어때요? 야 이거 마요네즈 막. 야 아직 마요네즈 안 넣었는데? 마요네즈 안 넣어도 맛. 어때? 어때? 표현해봐. 너도 몸으로 표현해. 와. 오. 오. 확 잡아당겨 확. 그거를 좀 부셔. 어머 야 미안해. 미안해 나 했잖아. 아까 봤지 자세 나오던 거. 지금 저기 누가 더 싫어. 봤지 누가
팔 부서진 거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팔 부서 뒤로 접혀진 거.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. 난 걱정된다 니가. 이제 좀 쫄아야 돼요. 3번, 3번. 와, 비주얼. 셰프님 근데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? 저도 처음 합니다. 이제 감이죠. 어. 진짜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냐? 셰프님 오늘 음식 성공적이었군요. 항상 성공적이었지만 양 많아 좋아. 면이 진짜 맛있을 것 같지. 어. 와, 배식한 느낌. 바로 질소에서 만들어진 건데. 와, 양념 진짜 맛있네. 와.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, 그 창대, 천천히. 이런 건 진짜 맛있어. 비벼 먹어봐. 와, 비벼 먹어봐. 맛있어 비벼 먹으면? 응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닐 수도. 눈만 이겨야. 누가 내 밖으로 저기 숨겨놨더라고. 시다리 닭들이 한번 숨겨보겠습니다. 내가 참나 안 참나. 자세히. 어? 회식. 아 저기 좋네. 좀 먹고 와야 되는데. 아 일단 무슨 소리야? 살았어? 응. 어떻게 잡았대? 조금 더 안쪽으로 숨겨. 애들이 숨겨놨더라고요. 아. 저것들이 제일 부르더라고요. 일로 와. 야, 소문에는 여기 주먹밥 떡볶이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대. 먹고 있어. 어떠세요, 감자 씨? 뭐 말할 수 있나? 이 조합 진짜 누가 상상했냐? 와, 근데 이게 종교다, 종교. 개떡. 어? 감자씨 몇 그릇째요 지금? 오늘 네, 다이어트 포기 할 겁니다. 포기 하고 있었어? 소심 안 했네. 맨날 밥이에요. 야 주먹밥 누가 했어? 선물을 잘했네. 로
먹어. 마무리 비벼보자. 거의 다 먹어버렸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거 확실히 잘 먹으니까 그만큼 없으시. 무섭지 않다. 네, 음식이. 네, 음식이 남길 리가 없어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역시 마지막은 꼭 받으지. 몸에 치즈 안 났다. 치즈 왜 사러 갔어? 아이고 그렇지. 떡을 여러 가지 넣으니까 먹는 맛이 있네. 떡먹는 맛도 치네. 나 원래 너무 컸네. 너무 잘 들어. 응, 잘 들어. 어묵과 맞네. 어묵 어묵과. 나도 어묵. 저도요. 어묵 빼고 다 어묵? 어? 너무 안 좋아해? 딱 너무 좋아. 안 좋아한다는 말. 다 좋아. 너무 좋아해. 이제 이제. 하루 듣기.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오늘 다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. 떡강아지도 이제 검정색만 입는다더라고. 아무튼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것도 어떻게 찾았어? 어? 저것도? 어. 저기서 진짜 날 불렀다니까? 아, 빨간 게 막 보였다 맞다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누가 숨겨놨나 가봤더니 있더라. 조용히 갖고 오던데?